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금일은 2020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별내동 이마트 앞이고요. 아, 여기 메이호텔 뒤죠. 네, 여기서 지금 대기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락 걸린 게 몇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저 락 걸린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락 걸린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리스트를 받아서 전화를 해봤는데 받자마자 그 내역을 아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뭐 한 번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저도 락이 한 네 군데 정도 걸려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좀 뭐랄까 이 유튜브를 하면서 약간 좀 거만해진 것 같습니다. 락이 걸려가지고 그 해명을 하고 전화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고 현재 시간이 6시가 넘었네요. 저는 초코를 빨리 좀 받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날은 좀 흐린데 초코를 잘 받아서 나가야죠. 예, 나가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찍고 좀 경력도 돼가지고 락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최근 방심을 했는지 올해만 벌써 네 군데서 락이 걸렸네요. 막 콜드 막 빼고 넣었다 빼고 넣었다 하니까 그것도 있고 또 전동휠 타고 가서 말 안 하고 전동휠 타고 간 것도 있고 해서 락이 걸렸네요. 그리고 신호위반 난폭운전도 있습니다. 와, 진짜 부끄럽네요. 그게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술 취하신 분들은 제가 신호위반을 안 했는데, 신호위반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신호위반에 대한 그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황색불이면은,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황색불이면 급정지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호위반 하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차이도 있고 한데, 어쨌든 락 안 걸리고 일하시는 기사님들 계실 건데 유튜버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처음에 일 시작하는데 좀 약간 좀 찝찝하네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드려서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전화 담당자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무실은 7시 넘어서 전화를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힘들게 전화를 드렸고요. 우선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새벽녘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첫 걸 잡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나가고 있네요. 네, 얼마 전까지 그 강남으로 갔었는데 저는 이게 도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게을러져서 그런가 다시 강남으로 가야 되나 좀 고민입니다. 예, 첫 콜 테슬라입니다. 네, 스마트 키가 없고요. 현재 시간 7시 9분입니다. 전기차니까 뭐. 근데 어디 가셨지? 인사하러 가신다 보네. 와, 테슬라. 깨끗하네. 테슬라인데요. 전기차. 예. 악셀레다를 밟으면 쭉 나가고 악셀레다에서 발을 살짝만 떼면 차가 천천히 감속을 합니다. 느낌이 다르죠. 브레이크를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거죠. 네, 여기는 풍산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현재 시간 7시 42분이고요. 지금 시간에는 딱 광주 가는 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거리 적당한 시간 걸리는 광주 가는 콜만 딱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배차를 광주 성남 광주로 했고요.
여기는 하남시청 뒤쪽이니까 그 미사 쪽하고 하남시청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대기를 하면은 아마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예, 그 풍산동 이마트하고 하남시청 딱 중간에 있는. 네, 현재 시간 7시 51분이고요. 87번 버스가 잠시 후 하남 송추 가마골에서 밀락 가는 거 3만원. 그다음에 여기 하남시청에서 호원동 가는 거 2만 5천원. 카카오로는 동대문 가는 게 3만원 떴습니다. 네. 저는 여기 남양주로 가까워서 남양주로 가면 안 되고요. 좀 더 멀리 나가는 거로 잡아야지 매출이 높아지니까 나가는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훈장골 앞에 있습니다. 고깃집이죠. 여기는 오전 초등학교입니다. 오전동이고요. 예. 5,000원 팁. 그 박소연 2588, 2588인가? 예, 그 앱으로 기사 위치가 확인이 된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3만원 올렸을 때 아무도 안 잡아가지고 3만 5천원 올리셨고, 원래 대리운전 부르시면 5,000원 꼭 얹어서 주신다고 하시네요. 예, 현재 시간 8시 40분입니다. 40분이네요. 와. 저는 그 백운호수 지금 시간에 백운호수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 9시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냥 평촌으로 빠지고,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다 싶으면은 백운호수 쪽으로 이동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5번 버스 타고 가다가요 망포동 가는 거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예, 망포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농협 건물 5층에 계시다네요. 예, 현재 시간 9시 55분. 여기는 망포동 쌍용 아파트입니다. 예, 망포역 근처고요. 저는 여기 망포역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망포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다시 포일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인덕원역 프로지오 인덕원 바로 앞이죠. 예, 현재 시간 10시 43분 여기는 포일동입니다. 예, 청계동하고 관양동 사이죠. 예.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네요.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뒷문으로. 앞문이 어디지?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저는 인덕원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는 좀 이른 시간이라 백운호수 쪽으로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10시 반이 넘었으니까 인덕원으로 가는 게 맞죠. 예. 그 인덕원에서 관양동하고 예. 그 내선동 쪽에서 좀 좋은 콜 올라오면 얼른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10시 54분 인덕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예, 카카오콜은 없고요. 로지콜은 좀 많이 있네요. 오늘은 인덕원에 똥콜이 많이 올라오네요. 와, 항상 똥콜이 올라왔네요. 와, 한 시간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 1분 남았습니다. 수원 가는 걸 안 잡으니까 죽네요. 똥콜 안 잡으려고 하니까 또 좋고. 와, 이건 뭐야, 이거. 지금 2시간 죽어가는 거야? 인덕원에서 피크 시간에. 와. 이게 엘리베이터로 나오면은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어디로 가는 건지. 여기는 그 답십리역 뒤에 두산 위브 아파트고요. 처음에 레미안 위브 쪽으로 가서 잘못 가가지고 다시 내비 찍고 왔습니다. 근데 나가는 길이 이 아르켜 줘가지고 제가 나왔거든요. 아파트 단지로 오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나오면은 출구 찾기가 힘듭니다. 아 이거 인덕원에서 1시간 2시간 가까이 죽다니 참. 그것도 피크 시간에. 저는 여기서 네, 경남호텔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안동 쪽이죠. 네, 답십리 두산 위브입니다. 예, 현재 시간 1시 52분. 여기는 예, 공릉역하고 태릉입구역 중간에 공릉도서관 옆에 주택단지입니다. 방금 운행 종료했고요. 오면 하늘은 흐리고 빗방울이 한두 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길 건너편이네요. 저는 태릉입구역 쪽으로 가가지고 예, 뭐 코로스면 휠타고 가도 되고 그래도 밖으로 나가는 거 한 번만 더 타고 들어가야 좀 평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근처에서 한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릉동 도깨비 시장이네요. 아 카카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고객이 남긴 후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런 원래 5.0 만점이었는데 4.83으로 줄었네요. 실제 오신 분은 다른 기사분 같은데 여튼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아 오늘 처음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제가 락이 한 얼마나 걸렸나 사무실에 문의를 해봤는데 쇼크를 먹었습니다. 너무 저는 유튜버라 나름대로 좀 방심을 해서 운전을 하지 않았나. 그 클레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었고요. 그 현장에서 얘기는 안 해도 운행 끝나고 이제 나중에 그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그 이렇게 항의를 했나 봅니다. 전동이를 타고 온다고 미리 얘기를 제가 안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락이 전동일 때문에 락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한 건이 딱 있었는데 과속하고 신호위반. 네,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 아무튼 조심 운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운전하면서 더 조심하게 됐고요. 조심조심 해야겠습니다.